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꽃 모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꽃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이 선이 여기 오게 반을 접어 줍니다. 반을 접고 여기 중심에서부터 2cm 되는 지점에 살짝 표시해 주세요. 표시해주고, 그리고 여기 끝에 벌어지는 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4cm 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해준 선을 접어줄게요. 2cm 되게 접고, 여기는 4cm 되는 지점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고 스탬플러로 한번 이용해서 찝어 줄게요. 여기 중심 여기 끝에, 최대한 끝에다가 스탬플러를 이렇게 찝어 주세요. 자, 이렇게 중심 끝에, 최대한 끝에 찝었어요. 찍고 여기 2cm 되는 요 접었던 요 선 따라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고 여기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도 안쪽으로. 그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여기 4cm 되는 요 종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찝어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찝어줄 건데, 자, 요거를 잡고 이렇게 살짝 빼세요. 빼서 선을 맞추어서 여기 요 선에 딱 스탬플러를 이렇게 찝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예쁜 꽃잎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네 장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올게요. 네, 꽃잎을 만들고 왔어요. 이제 이거를 이어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 중심 끝에서부터 3cm 되게 풀칠해서 붙여주면 돼요. 저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자, 먼저 양쪽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자, 요 끈을 여기 중심에 먼저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겹쳐 놓고, 자, 이렇게 끈을 먼저 이렇게 중간에 달고, 그리고 이제 풀칠해서 이어서 붙이면 돼. 동그랗게.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여기 꽃 중심을 이렇게 조금 예쁘게 잡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예쁜 꽃 모빌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쁜 꽃 모빌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